동안 문장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익히고 있습니다. 셔플. 자, 그래서 정말 쉬운 문장부터 시작되는군요.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부터 먼저. 자, 셔플 걸리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자, 일단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뭐랑 뭐랑 뭐?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이런 건잘 압니다. 근데 실제 문장에서 이제 틀린 거 없게 해주세요. 자, 이 표현은 1, 2, 3번 문장 중에 뭐? 1번. 그래서 넌 행복하니? Are you happy? 비동사 들어간 문장이죠. Are you happy? 오케이.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행복하다면? Yes, I am. 뒤에 생략된 말. Yes, I am happy. 행복하지 않다면? I am not 뒤에 생략된 말. 그렇죠. I am not happy. Yes, I am. No, I'm not. Okay.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은 그 공원에서 논다라는 표현. 가볼까요? And my 선생님 좀 기다려줘.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러면 두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비동 하다시 하다시고 그렇다면 do야 does야? does가 들어와서 어? 그럼 plays 해야 되겠죠? 응? 그럼 왜 do가 들어가 있어요? My sister and my brother가 day니까. 됐습니까? They play 이 문장의 간단 버전은 뭐다? They play at the park다.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At the park는 무슨 뜻이니까? 그 공원에서라는 대답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진 않았죠. 그리고 이게 웬입니까? 하우입니까? 아. 이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어디가 웬이고 하우예요? 이거 언제고 이건 어떻게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at the park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Your 그렇죠. 아까 전에 두를 여기다 안 넣었죠. 이것도 틀리고 얘도 안 쓰고 하면 그건 뭐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죠. 오케이. 그래서 at the park라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 또 웬입니까? 'Where do they play? They play at the park.' 이거를 'they'라고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기니까. 지금 이 문장은 'they play at the park'고 'they play at the park'에서 'at the park'라 대답을 듣고 싶으니까 'where do they play?' 걔들 어디서 놀아? 걔들 어디서 놀아? 'Where do they play?' 걔들 공원에서 놀더라.
Do they play를 they play로 하면 대답한 말이 되는 거죠. 묻는 말은 do they play 한국어고요. 하다 씨가 있었으니까 do나 does를 꺼냈을 생각을 항상 하고 계세요. 묻거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 뭐야, 놀지 않는다. 나의 시스터와 나의 브라더는 공원에서 놀지 않는다는 뭐예요? 그렇죠. Don't play. They don't play at the park를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2번 문장, 두 번째 문장의 규칙들. Do나 does가 들어있는데 지금은 do가 들어있으니까 They don't play 하면 놀지 않는다. Do they play 하면 묻는 말. 그리고 지금 여섯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 오케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가 기억이 안 나면요. 선생님이 어디다 다 만들어 놨느냐. 코로나 기간 초등부에 쭉 한참 전입니다. 단어 세트 중에서 묻고 답할 때 사용하는 여섯 단어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억 안 나면 공부하세요. 선생님이 안 시켜도. 지금 여기서 틀린 이유가 복습할 필요성이 보여요, 지금.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피자를 만드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볼까요? 바로 할래요? 뭐, 마음대로 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뭐부터 만든다? 너는 만든다. 영어 표현? You make. 그럼 세 가지 중에서 뭐? 오케이. 이렇게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두가 들어져 있, 두가 들어간다.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하면 더 빠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만든다? You make. 너는 만드니? 문장 완성? Do you make pizza? Do you make pizza? 이 질문에 대해서 만든다면 뭐라고 대답한다? Yes, I do. Do는 뭐 대신 왔어? 그렇죠. 그렇게 설명했죠. Do가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니까 make pizza 대신에 쓸 수가 있다. 그다음에 만들지 않는다면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 No, I don't make pizza 있습니까?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유형 Do, does 들어가 있던 문장 봤고요. 계속해서 네 번째 문장 그것은 달로 갑니까? 차근차근 해보기로 했죠. 뭐부터 만듭니까? 그것은 간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It goes.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 그렇죠. 아유, 똑똑하네요. 됐습니까? 그럼 문장 완성. 아, 참, 묻는 말이네요. 그렇죠. 1단계. 그것은 가니? Does it go? 문장 완성. To the moon? 달은 특별하기 때문에 더를 붙입니다. 아, 뭐라고요? Does it go to the moon? Does it go to the moon? 그랬더니 만약에 간다면 Yes. 오케이. 그것이 달로 가냐고 물어봤는데 그래 나는 간다 이릅니까? 예스 잇 더. 더즈는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거즈 투더문 대신 왔죠. 아까 전에 do you make pizza? Yes, I do. Yes, I make pizza. Yes, I do 할때 do가 make pizza 대신 왔듯이 Yes, it does는 goes to the moon 대신 왔고요.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뒤에 생략된 말 doesn't 여기에 does가 앞에 나왔으니까 goes가 아니고 doesn't go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그 레몬들은 어떻니? 라는 표현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레몬들은 어떤 그 레몬들 한번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면 그것들은 어떻니? 라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How are the lemons? 그렇죠. How are the lemons?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문장 중에 뭐? 첫 번째 비동사죠. How are they? 한 거네요. 그것들 어때? How are they? 레몬들 어때? How are the lemons?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들은 새콤하다라고 대답하죠. 그렇죠? 그것들은 새콤하다라고 대답하고 싶으면 They are 또 까먹었죠, 새콤한. 그렇지, 안 까먹었네요. They are sour. 됐습니까? Sour의 뜻이 뭐예요? 에? 레몬이 짜요? 새콤한, 무슨 씨예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얘는 뭐 대신 왔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얘가 신이니까 무슨 씨고, 어떤 시니까 비동사 여기 있고 어떤 그래서 sour한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are the lemons? They are sour. How are they? They are sour. 오케이 계속해서 How are the lemons? How are the lemons? 계속해서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은 그 공원에서 논다. 이거 아까 했던 문장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래 그것은 달다. 이제 슈가. 슈가가 무슨 뜻이에요? 아, 슈가가 단이란 뜻. 난 슈가가 설탕이란 뜻인 줄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계속해서 선생님 힌트를 줘야 되나요? 초등학교와 6학년이 sour하고 sweet 같은 단어는 모르면 안 되는 단어예요. 자, 지금 또 새로비가 지나가니까 다 까먹고 있는데 이번에는 네가 뭘 까먹고 있느냐? 어디 갔어? 초등 맞지? 이걸 까먹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네 개의 단어. 여기에 형용사, 어떤 시할때이 안에 sour, sweet 같은 단어 들어 있었습니다. salty, sweet. 그 다음에 뭐또뭐 있었어? sour. 복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그래, 그것은 달다. sweet. 그러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그것은 달콤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것은 달콤하니? Is it sweet?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it은 뭐더 캔디 대신 올수 있겠네. 그러면 그 캔디는 그 사탕은 달콤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Is the candy sweet? Yes, it is sweet.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걔들 화났어. They are angry. 줄였으면 이렇게 됩니다. They're angry.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angry 뜻이 뭐니까? 화나니까 어떤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봐요? 아우. 그렇죠. 여기에 they are를 are they 맞는 거죠. 걔들 어떻니? How are they? 걔들 화났더라. They are angry.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한 문장에 우연히도 양념 씨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 문장 종류에 대해서 어떤 문장, 이497세트 계속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반복해서 학습하시고요. 묻는 말이 나오면 묻지 않는 말. 반대로 묻지 않는 말이 나오면 묻는 말 만드는 연습도 같이 하세요. 어떤 문장 공부할 때.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